안녕하세요. 아트 SJ입니다. 자,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는 강자, 누구나 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간단한 동그란 붓터치로 이 라일락 꽃을 그려볼 거예요. 이 그림으로 엽서나 이런 액자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언제나 연습만 하실 순 없잖아요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보라색 물감을 연하게 타원형의 동그란 원을 그려줍니다. 두 번째, 동그란 네 개의 원을 십자가 형태로 그려줍니다. 세 번째, 보라색 물감을 진하게 네 개의 원 안에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. 네 번째, 앞에 그린 것을 반복적으로 그려줍니다. 다섯 번째, 초록색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줍니다. 잘 보셨나요? 복잡한 꽃이 생각보다 쉽게 그려지죠. 수채화를 이용해서 엽서나 액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수채화를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보세요.